안녕하세요. 럭시지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수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활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달이 뜨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을 먼저 볼게요. 완성본을 보면 여기에 first 모달 그리고 두 번째 모달이 있어요. 첫 번째 모달을 클릭했을 때는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즉 왼쪽에서 쓱 이렇게 들어오는 모달을 띄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운스 한답니다. 들어온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바운스가 되는 모달을 자바스크립트 CSS를 활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파일을 지금 보시면 예제 파일은 실버 회원 또는 골드 회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각 회원 등급에 따른 실버 회원과 골드 회원의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HTML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HTML에는 버튼, 그리고 뜰 내용, 모달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버튼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달이 있습니다. HTML 구조 볼게요. HTML 구조에서는 바디 안에 btn의 그룹, 그리고 모달, 클래스명 모달, 그리고 아이디 모달 1, 그리고 클래스명 모달, 아이디 모달 2 해서 이렇게 있어요. 자, 구현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버튼을 보시면 버튼에 오픈 모달은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오픈이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오픈 안에 여기 모달에 1이 있고 모달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상에서는 얘를 만약에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오픈 안에 있는 이 이름이 여기에 있는 아이디명과 일치하니까 요걸 클릭했을 때요 아이디 모달 1이 숨어 있다가 슥 들어오게 할 거고요. 당연히 모달 2를 클릭하면 얘가 들어온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CSS 밑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열어볼게요. CSS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스타일 CSS입니다. 가보면 Bouncing Easing에는 지금 변수 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여기에 있는 건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여기 아까 완료본을 클릭했을 때쓱 들어와서 보시면 잠깐 뒤로 갔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저런 걸 구현할 때 이징을 쓸 겁니다. 그 이징은 이징스넷에 한번 가볼게요. 이징스넷에서 뒷부분에서 넘쳤다가 들어오는 이징을 쓸 거예요. 뒷부분에서 넘쳤다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is outback 요걸 쓰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큐빅 베이저의 속도 모델이 있어요. 자, 저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이징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징이 필요할 때는 변수명 bounce 이징에 있는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리셋이 되어 있고요. 링크에 스타일 잡혀 있습니다. 버튼은 백그라운드 일단은 투명하게 되어 있고 각 버튼에다가 배경은 앞서 여기 있는 블루의 배경을 넣을 거예요. 그럼 버튼 CSS 잡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보더가 있는데 아웃라인도 탭 액티브 걸렸을 때 보이는 것 없애본 상태고요. 폰트 사이즈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걸 그대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아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여기 안에 바디에 아까 구성 요소가 3개 있었거든요. 요 3개가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해서 가운데 있게끔 교차축에서 가운데, 주축에서 가운데, 전참을 다 쓰도록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고요. 16픽셀 곱하기 1.5 했을 때그 값을 라인 하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달의 CSS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모달은 전참을 다 쓰게 할 거니까 포지션 픽스드 화면을 다 쓰게, 그거 안에 여기에 있던 이 모달 다시 클릭해 보시면 클래스명 모달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쓰게 해서 검은색에 뒤에 살짝 비치는 오페스티 투명도가 있는 걸 만들 거고, 그거 안에 이 모달의 내용 HTML로 보면은 모달 안에 모달의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이 다이얼로그의 스타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일단 하나만 먼저, 이게 두개 겹쳐 보일 거니까 하나만 주석 처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모달, 클래스명 모달의 CSS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픽스드라고 했어요. 픽스드에서 화면 전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에서 붙어 있어서 전참을 다 쓰게 하고, 이 안에 모달의 다이얼로그 저창 하나를 가운데 놓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교차축에서 가운데 주
교차축에서 가운데, 주축에서 가운데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모달의 다이얼로그 요거 하나를 가운데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패딩을 좀 추가할게요. 2 램 정도 해서 패딩을 32픽셀 정도 줬습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앞서 변수명 있었거든요. 블랙해서 검은색으로 검은색에 앞서 보시면 검은색에 80%가 있어요. 그 변수명에 설정되어 있던 CSS를 반영해 주고 얘를 화면이 떴을 때 지금 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있잖아요. 요 손가락 모양 나오도록 여기도 클릭해서 닫을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커서 추가할게요. 다음에 일단은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할 건데 CSS상에서 일단은 화면에 보이게 할 거니까 비저블로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슥 나타날 때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올라올 거니까 오페서티도 일단은 추가를 해놓고 이 요소에 저 CSS 속성이 바뀌는 그 전환 과정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0.35초에 걸쳐서 isIn 초반이 느린 속도 모델로, 즉 끝부분이 빠른 속도 모델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화면에 있죠. 그럼 이제 이 모달 다이얼로그 안에 본문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모달의 다이얼로그. 얘가 흰색의 배경이 있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니까 화면의 가운데 있는 건 이미 부모가 다 잡았어요. 모달의 다이얼로그 CSS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부터 일단 넣을게요. 변수명 앞서 잡혀 있던 흰색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넣어주고 너비 좀 지정할게요. 최대 너비 max width 해서 최대 너비는 80%라고 해보겠습니다. 8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max height 그러니까 저 800픽셀보다는 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max height는 전체 화면에서 80%, 높이에서 80% 보더 레디우스 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이 길면 완성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긴 경우에 화면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내용이 긴 경우에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게끔 오버플로우 값도 추가할게요. 오토해서 넘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스크롤바가 생기게 했습니다. 커서. 커서는 요 안에서는 커서를 다시 디폴트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패딩을 좀 추가해야 되겠군요. 여기에 일단은 완성본을 볼게요. 위에 헤더하고 여기에 스타일을 한꺼번에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달의 헤더 부분, 모달의 부터 부분 CSS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달 다이얼로그 안에 지금 헤더 있고 그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푸터 있어요. 그래서 모달의 다이얼로그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들한테다가 공통으로 패딩을 한 16픽셀 정도 줄게요. 그러면 모달의 다이얼로그 안에 첫 번째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헤딩을 1램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헤더랑 푸터는 밝은 회색을 넣을 거거든요. 요거 모달의 헤더랑 모달의 푸터에다가 회색을 좀 추가할게요. 클래스명 모달의 헤더랑 클래스명 모달의 푸터에서 둘다 백그라운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잡았던 것 중에서 라이트 그레이 지정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해줬고 이제 X 버튼 있거든요. X 버튼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상단에 있게끔 할 거예요. X 버튼에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게끔 X 버튼에 CSS를 작성해 볼게요. 얘를 자꾸 기준으로 잡을 필요 없이 여기 헤더 부분 좀 볼게요. 헤더 부분을 보면 네, 요 글씨 있고 버튼 있고 그럼 글씨가 왼쪽,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모달의 헤더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언한 아이템 센터하고 양쪽 끝에부터 있어라고 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 센터,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게끔 하고 저스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쪽 끝에 있고 여백은 알아서 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폰트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얘가 모달의 클로즈 모달이죠. 클로즈 모달의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워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패러그래프의 스타일도 좀 잡을게요. 이 패러그래프들마다 위쪽에 마진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의 패러그래프들마다 해볼게요. 형제 요소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탑에서 1램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얘들마다 위쪽에 이렇게 해서 마진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CSS는 다 완성이 됐고요. 다시 이제 CSS는 확인했으니까 안 보이도록 CSS 모달에 가서 피저빌리티를 다시 히든으로 하고 오페사티는 다시 0으로 할게요. 그럼 이제 안 보이겠죠? 자, 버튼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버튼의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BTN 그룹 안에 있어요. BTN 그룹 안에 일단 글씨는 센터에 있게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넣을게요. 텍스트 라인 센터에서 글씨는 가운데 있으라고 해줬고요. 그거 안에 이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똑같이 오픈 모달이라는 클래스 명이 있으니까 오픈 모달에다가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웨이트 볼드 백그라운드는 앞서 변수명에서 블루 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줬고 패딩이 좀 있어야 되겠죠? 패딩을 상하, 좌우 해서 패딩을 추가해줬고요. 보더의 레디우스도 픽셀 추가할게요. 글씨, 변수명, 흰색, 화이트.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마진 바텀 해서 1램 정도 해서 16픽셀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넓으면 가로로 있을 거고요. 좁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버튼 요거 클릭했을 때 이제 CSS 여기 클릭했을 때안 보이던 모달이 보이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변수로 이 버튼들 두 개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버튼들은 둘다 공이 데이터 오픈이라는 클래스, 속성이 있어요. 요 속성을 이용해서, 물론 오픈 모달이라는 클래스 명으로 해도 됩니다. 데이터 오픈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스크립트 연결을 할게요. 주석 이제 풀겠습니다. 스크립트 연결할게요. 스크립트. 같은 폴더 안에, 같은 루트 안에 main CSS, main J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클릭해서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변수명 설정할게요. const,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open 모달의 버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큐멘트에서 query selector all 해서 데이터 오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변수를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고 우리가 저걸 보이게끔 하려고 클래스명을 넣을 거예요. is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을 겁니다. is visible.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할일 해볼게요. 자, 이게 오픈 모달은 지금 query selector 올로 가져왔으니까 얘가 유사 배열로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유사 배열에다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든 이벤트를 걸려면 반복문하고 연동을 해야죠. 반복문은 for of 써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해서 여기에 오픈 모달에 있는 거 버튼이라고 할까요? bt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tn 여기 있는 거에다가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펑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여기 오픈 모달 안에 요거 가지고 이게 이 아이디와 일치하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클릭한 데이터 오픈이라는 저 속성 안에 있는 값을 변수를 지정 좀 하겠습니다. const target이라고 할게요. target에는 this 클릭한 그 요소는 this로 받았고요. 이스를 받기 위해서 여기 지금 arrow 펑션을 안 썼어요. 만약에 여기 arrow 펑션을 쓰면은 이건 2의 타겟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세트하고 오픈하면 데이터 오픈한 속성 안에 있는 값을 타겟에다가 저장을 해놨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큐먼트에서 query selector 여기에다가 id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query selector 말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모달 1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 샵하고 모달 1이라는 요 글씨가 변수명 타겟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여기 따옴표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요소에다가 우리가 클래스 리스트에서 클래스명을 얘를 추가하려는 거였어요. is visible을 추가하려는 겁니다. add에서 is visible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고요. 클릭을 해봤을 때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다가 isvisible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걸 클릭했을 때 우리는 id modal1에 isvisible이 있네요. 자, 그러면 isvisible이 있을 때 나타나도록 CSS를 작성해야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앞서 이 모달이 안 보이고 있던 이유는 얘의 요 비저빌리티가 히든 오페서티가 0이었으니까 모달에 isVisible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isVisible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그 다음에 오페서티를 1로 이렇게 올려주면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으면 요 모달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모달에 여기 다키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이 추가했던 isVisible이라는 걸 빼면 되겠죠? 해볼게요. 다키 버튼을 변수로 잡고요. 다키 버튼은 데이터 클로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얘도 있고요. 여기 안에 얘도 데이터 클로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 물론 클래스명 클로즈 모달이라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앞서는 이걸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변수명을 클래스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const close modal button이라고 할게요. document query selector all 해서 이번에는 클래스명 얘로 하세요. close modal. 자,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const 그러면 걔를 클릭을 했을 때도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버튼이라고 할게요. 얘를 클릭하면 할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클릭한 거 function 할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 요걸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찾아가지고, 요기에 있던, 클래스명 isVisible을 지워야 돼요. 자, 클릭한 그 요소, this구요. this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 찾아볼게요. this의 부모의 parent element. 이게 부모를 찾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위에 부모 찾은 거고, 그거의 부모의 부모. 찾았습니다. 그 요소의 class list에서 remove isVisible에서 뺀대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클릭을 했을 때 열리고요. 클릭을 했을 때잘 닫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단순히 모달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해봤고요. 나타났을 때 여기 부분을 클릭해도 저는 이제 닫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이 부분은 모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클릭했을 때라고 해볼게요. 다큐먼트 자체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가 얘라고 한다면, 요거라고 한다면, 즉, 이벤트가 일어난 그 이의 타겟, 지금 여기서 이제 arrow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arrow 펑션에서 얘를 클릭한 거, 이의 타겟이 되겠고요. 이의 타겟이 만약에 뭐와 같다면, isVisible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해볼게요. 물론 contain이라는 걸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이의 타겟에서 is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의 타겟 해서, 걔가 다큐먼트에 query selector 해서 클래스명 모달에 isVisible, visibl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isVisible 요거 그대로 얘를 선택해서 그 요소에 있던 클래스명을 빼주면 되겠죠? class list remove isVisible 해서 이렇게 빼줘 볼게요. 일단 작동하는지 보고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바깥쪽으로 클릭했을 때도 잘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이의 타겟에 만약에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 검사하는 거는 컨테이스거든요. 그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잠깐 복사했고요. 추적 처리했어요. 이의 타겟이 클래스 리스트 컨테인스 isVisible 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다시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잘 닫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클릭한 그 요소가 is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에서 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이에 타겟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죠?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ESC를 눌렀을 때도 이 모달을 닫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큐멘트 똑같이 얘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키를 눌렀을 때 키를 떼는 순간 그 키가 만약에 ESC였다면 라고 해볼게요. 다큐멘트에서 Call Selector 다큐멘트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이벤트의 종류는 키를 떼는 순간 키 up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만약에 이에 키가 뭐와 같다면 escape와 같다면 escape와 같다면 그리고 만약에 다큐멘트에 그 key up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is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그 요소였다면 그 이벤트가 일어난 게 다큐멘트 query selector 클래스명 모달에 isVisible이었다면, 그러니까 isVisible이라는 요소에서 키가 뗐을 때그 키가 만약에 ESC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 얘한테 가서 다시 빼자. 이 요소에서 class list remove isVisible을 다시 빼자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고요. 키보드에 ESC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SC로도 잘 닫히고 있어요. 자, 완성본하고 똑같이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슝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슝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저게 모달이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클릭하기 전에 모달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SS에 가서 둘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요. 둘다 선택할 수 있는 CSS 선택자를 쓰겠습니다. 둘다 데이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데이터 애니메이션 안에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컨텐츠 데이터 다이얼로그가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안에 모달의 다이얼로그를 선택합니다. 자, 얘가 오페소티가 없다가 그리고 왼쪽에 완벽하게 나가 있다가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X에서 완벽하게 왼쪽에 이렇게 나가 있다가 트랜지션을 걸어서 어떤 속성이 바뀌든 간에 0.5초에 걸쳐서 이제 들어오는 거 이징 넣을 거예요. 여기에 이징이 들어오는 자리고 앞서 우리가 이징 만들어 놨던 변수명을 여기에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들어오는 녀석은 클래스명이 뭐였냐면 네, 얘죠. 슬라이드 인 아웃 레프트라는 거 안에 여기에 만약에 이즈 비저블이 있을 때 그거 안에 다이얼로그 얘가 슝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 데이터의 애니메이션의 값이 이거인 거라고 해서 CSS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볼게요.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속성의 값이 뭐와 일치하는 거? 슬라이드 인 아웃 레프트와 일치하는 요소. 거기에 만약에 is visible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요소, 모달의 다이얼로그를 들어오는 거래요. opacity가 1로 다시 보이도록 해주고 트랜스폼의 속성의 값이 원래대로 없던 거. 원위치로 되돌려주고 딜레이를 살짝 걸 거예요. 딜레이를 트랜지션 딜레이를 0.2초 있다가 라고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닫으면 잘 닫히고 있어요. 자, 이건 해결이 됐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2 완성본을 봤을 때 2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좌우로 흔들려요. 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CSS 작성을 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2 기본 위치는 똑같습니다. 기본 위치는 지금처럼 오페서티가 없고 왼쪽으로 가 있다가 얘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쓸 필요 없고요. 나타나는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걸 복사해서 얘가 데이터 애니메이션 믹스 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럼 믹스 인 애니메이션 써볼게요. 믹스 인 애니메이션에 invisible이 있을 때 모달의 다이얼로그가 오페서티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딜레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작성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의 이름 믹스 인 애니메이션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쓸게요. 2초에 걸쳐서 0.2초 있다가 등속으로
진행방에서 멈춰 있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들어와서 멈춰 있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믹스드 인 애니메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되겠죠? 에키프레임스. 믹스드 인 애니메이션은 초반 위치 0%부터 위치를 잡아볼게요. 트랜스폼. 일단 왼쪽에 있습니다. 트랜스폼 해서 왼쪽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아까 X였죠? X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있고요. 얘가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거10% 위치라고 할게요. 시간 2초를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10초 지점에서 얘가 0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좌우로 흔들 거거든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흔들겠습니다. 20% 지점에서부터 트랜스폼에 로테이트를 걸게요. 트랜스폼에 로테이트. 좌우로 흔들흔들 해서 저는 8도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30%에서는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로 할 거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40%, 50%, 요 각도가 점점 주는 걸로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6, 6 하고요. 또 똑같은 포맷으로 60%, 70% 해볼게요. 4, 4. 또 똑같이 한꺼번에 다 만듭시다. 80%, 90%, 100%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2도, 2도, 그 다음에 0디그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클릭을 해보시면 들어와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수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달이 뜨는 걸 만들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 닫기 버튼을 해도 되고, 바깥쪽을 클릭해도 되고, ESC를 눌러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 ESC 눌러도 됩니다. 둘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봤습니다. 시작 예제는 실버 회원은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확인해 주시고요. 골드 회원분은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시작 예제와 완료 예제 둘다 똑같이 올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